오징어 튀김. 오징어 튀김 어딨니? 오징어 튀김인데 오징어랑 튀김이에요. 나는 먹데렐라 일렐라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먹데렐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요, 서울에 메뉴가 다 1,000원이래요. 떡볶이, 뭐 김밥, 튀김. 어떻게 서울에 1,000원짜리 이렇게 저렴한 가성비 대박인 집이 있다니 진짜 안 가볼 수가 없죠. 여러분들 함께 가보실까요? 크기가 작을수록 흡수와 흡착되는 양도 더 많았습니다. 우리가 다는 어묵 맛. 독성 효과가 증폭돼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 위생품화 시기의 위험성을 입증한 이번 연구 결과는 그 다 먹을 수 있어? 네. 미역떡 1,000원인데 양이 장난 아니죠. 고추장 맛이 강하네요. 고추장 맛, 시골 고추장 맛 그런 맛 나요. 저희 할머니가 시골에 사시거든요. 거기서 이제 고추장을 만드시면 주시는데 딱 그 맛이에요. 쫄깃쫄깃. 찹쌀순대 이것도 꼭 먹어야 된대요. 쫀득쫀득하다던데 소금에. 1,000원인데 간도 있고 요것도 있어요. 간 진짜 맛있다. 저 간 진짜 맛있어. 잘못 삶으면 약간 뭐 이상한 냄새도 나고 이러잖아요. 와 진짜 맛있어요. 추천한 이유가 있구나. 와 4개 1,000원. 역시 참기름이 단무지, 계란, 햄, 시금치, 당근. 와 다 들어가네요. 터지기 전에 고소해요. 맛있다. 난 뒷말이 되게 특이하다. 이거 직접 만드시는 것 같은데? 야채랑 당면이랑 두부인가? 직접 만드시는 것 같아요, 이거. 20여 개의 커피 전문점을 들어선 갖는 안목 커피원입니다. 도쿄 이름난 분들이 대형 체인점에 자리를 내주면서 점차 설 곳을 잃고 있습니다. 야끼만두. 당면 들어있는 기본 야끼 만두네요. 면 떡볶이 국물에. 떡볶이 국물에 찍어서. 그리고 여기서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게 있대요. 이 맛살 튀김을 먹어야 된대요. 비교하면 아마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수능 등을 피할 수 있는 출구 전략 마련을 고심하십니다. KBS 뉴스 박하라입니다. 오징어 튀김. 오징어 튀김 어딨니? 오징어 튀김인데 오징어랑 튀김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요, 튀김이 됐다 두꺼워요. 오징어보다 튀김이 더 두꺼워. 그래서 오징어와 튀김. 강릉 상공회의소가 KTX 강릉선의 활성화와 안전 확보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교통부와 코레일 등. 튀김빵 안에 오징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오징어빵 같아. 오징어빵. 와 이게. 1,000원짜리인데 와 진짜 가성비 짱인 것 같습니다. 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하시는지 1,000원으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되게 쫀득쫀득해요. 바로 나온 밀떡 그런 거 먹는 느낌이에요. 양념 없이 그냥 떡볶이만 먹어도
쫀쫀한 맛으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반에서 8,000원인데요. 와, 양 장난 아니네요. 역시 이렇게 떡볶이 국물에. 간장에다가. 튀기면 또 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. 왜 진짜 배부르죠? 너 다 먹을 수 있어? 여러분들 먹고 왔는데요. 맛집보다도 저렴하게 푸짐하게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. 정이 많으신 할머니들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진짜 되게 손자 손녀들 챙겨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가지고 더욱더 좋았습니다. 서울에 저렴한 떡볶이가 있었다는 게 진짜 놀랐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